네,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즈 주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또 자전거를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또한 바퀴 타면서 네, 시작을 하게 되네요. 네, 방금 이제 뉴스를 다 봤거든요. 네,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야 하긴 하는데, 네, 그 정리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7시 한 45분 정도가 됐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네, 구름이 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햇볕이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내리쬐고 있지 않아 가지고 아침에는 좀 선선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전거 타는 게 좋지. 네, 좀만 지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워지거든요. 여기 캘리포니아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아침에 우선 네, 자전거를 한 바퀴 이렇게 딱 타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야, 지금 해가 안떠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기 딱 좋습니다. 따봉이네요, 따봉. 지금 신나게 자전거 타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또 타고 왔는데, 여기로 온다고 하면은 저희 동네에 이렇게 또 막힌 길이 있거든요. 막힌 길이 있는데, 누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아마도 한밤중에 이게 막힌 길인지 모르고 차를 박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또 사망하셨다고 추모를 하는 그런 뭐 캔들들이나 그리고 뭐꽃뭐 십자가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네요. 항상 운전하실 때는 조심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공벌레가 이렇게 많아? 예, 여러분들 공벌레 아시죠? 공벌레. 이렇게 치면은 공 되는 거. 이렇게 공 되는 거. 예, 공벌레가 이렇게 많네요. 예,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가 이렇게 또 좋을 수가 없네요. 좋다. 그러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아침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나 그나저나 세수하고 이빨은 닦았는데 면도를 안 했네요. 네, 면도는 제가 이 자전거 타고 이제 다시 집에 갈 거거든요. 네, 가게 되면은 면도를 싹 하고 네, 다시 찍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먼저 여기 캐티엘레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어제가 아니구나. 네, 오늘이죠. 네, 썬데이 모닝. 네, 오늘 새벽 한 3시 50분쯤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베버리 그로브라고 해가지고 이 베버리 힐즈 근처인가 봐요. 네, 이 베버리 그로브에서 네,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역시나 이렇게 또 총격 사건으로 먼저 LA 뉴스를 이렇게 또 밝혀주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베버리 그로브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이 가가지고 보니까 남성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명의 총상을 입은 부상자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상자들은 곧바로 이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네, 이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범인이 누군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경찰이 계속해가지고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나저나 여기 습기가 이렇게 쳤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LA 카운티에 있는 이 롤링 힐즈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롤링 힐즈에서 어제 랜드슬라이드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12채가 네, 이 데미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데미지를 이렇게 또 입게 되면서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레지던트들 한 16명 정도가 피난이 아니지. 네, 이렇게 네, 대피를 해야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소방관들이 거기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니, 비도 안 내렸는데 랜드슬라이드가 일어났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한동안 계속 이제 가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이런 식물 같은 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그런 곳들이, 예, 이렇게 비를 굉장히 많이 맞게 되면서, 네, 지금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KTL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느 한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네, 이 텍사스에서, 네, 집을 산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 LA를 본다고 하면은 LA에 한
예, 평균이 중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집의 중간가를 본다고 하면은 한 87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텍사스 엘파소라는 네, 좀 네,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엘파소라는 곳을 본다고 하면은 엘파소의 평균 예, 이 집값을 본다고 하면은 28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대략 한 거의 6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는 LA에서 그리고 이 네, 텍사스로 만약에 집을 옮긴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20몇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느 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예, 네, 이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이 텍사스로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LA에서 텍사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진짜 환경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예, LA보다 예, 이 텍사스의 이 프로퍼티 텍스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훨씬 더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이사를 갈 바에야 예, 그냥 차라리 LA에서 조금 떨어진 예, 좀 외곽 지역으로 예, 좀 다운사이즈를 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집값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예, 텍사스로 가면서 세이브를 하는 것보다 네, 좀 더 낫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스트 LA 그리고 네, 이 보일레 하이츠라는 곳에서 예, 이 총격 이 난사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느 한 사람이 라이플 있지 않습니까? 이 소총 AR-15을 가지고 예, 총을 쏘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만 이렇게 쏜 게 아니라 네, 총을 쏘고 예, 차 타고 또 딴 곳 가서 네, 총 쏘고 뭐 차 타고 또 딴 곳 가서 예, 총 쏘고 이렇게 또 그랬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또 총을 쏘게 되면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또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렇게 또 총을 쏘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 이 총 소리를 들린다고 하면 이제 바로 또 네, 이 전화를 하거든요. 네, 911 이렇게 또 전화를 하게 되면서 예, 경찰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네, 수색을 했는데 예, 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예, 겨우 찾아가지고 보니까 예, 어느 한 이제 히스패닉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잡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수색을 해보니까 이 차 안에 예, 이 라이플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총이 있었다라고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경찰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예, 역시나 예, LA 예, 이런 예, 총격 사건, 이런 작은 총격 사건들은 예,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간에 예, 이 한 명의 부상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한 명의 부상자는 예, 곧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히스패닉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 예, 개 짜증 나네요. 그런 바이올런스 같은 것들은 예, 너네 예, 멕시코에 가가지고 하는 게 예, 너네 나라 가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아, 예, 어쨌든. 예, 미국은 이렇게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또 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은 한 곳에서 이것도 총기를 난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 LA 총격 사건이랑 비슷하네. 어느 한 사람이 한 25살짜리라고 합니다. 네, 이 25살짜리 아이가 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네, 스쿠터를 타고 네, 브루클린이랑 그리고 네, 퀸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총을 쏘고 다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80대 한 노인분 한 분이 이 총을 맞고 사망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그 밖에도 다른 세 명이 이렇게 또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한 40대인가 그러신데 얼굴에 또 총을 맞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태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네, 총격 사건이 바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네, 또 911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911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이 용의자를 네, 결국 수색을 한 끝에 네, 잡았다고 하는데 네, 25살짜리라고 하고요. 네, 굉장히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지금 네, 경찰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뭐 LA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네, 총기 뭐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네. 아, 예, 화가 나네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예, 이 면도를 좀 하고 오고 예, 그 다음에 제 방에 가가지고 이제 뉴스를 예, 계속 한 다음에 예,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아, 이 아침에 이렇게 햇빛 없을 때 자는 거 타니까 막 기가 막히네요. 따보! 테스팅 테스팅. 네, 집에 이렇게 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뉴스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여기 폴리티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옐런 재무장관이 드디어 이 중국의 방문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옐런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생산적이었다, 프로덕티브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옐런 재무장관이 가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통로만 만들어놨지, 뭐, 특별히 해결 본 곳은 없다. 예, 손에 쥐고 온 곳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 수출하는 것을 지금 미국에다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이렇게 또 만들지 못하고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것을 좀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공동 성명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그냥 별다른 성과 없이 온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도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그런 뉴스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옐런 재무장관은 이 G2G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하고 중국이 디커플링 되는 것은 전 세계한테도 이제 재앙이다. 당연히 이 G2 역시 재앙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커플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중국이랑 화해를 하면서 실속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12만 년 만에 12년이 아니라 12만 년 만에 최고 더운 날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Hottest day of the earth in 120,000 years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섬짓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이 라니냐가 지나가면서 다시 엘니뇨가 오게 되면서 굉장히 더워질 것이다 라고 뉴스에 계속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더워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에서 역대 최고치 이 온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더위 때문에,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계속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막 시작을 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여름이 지금 막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레코드 브레이킹 Hottest Day of the Earth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폭염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달러 패권이 아직까지도 유효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 중국이 계속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달러 패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안화가.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리 중국이 별 난리를 치더라도 당분간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몇 데케이드 동안은, 몇십 년 동안은 계속해가지고 달러 패권을 누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이 계속 이렇게 또 도전을 하고는 있지만 이 달러의 이 강력한 위상은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벨 이제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 같으면은 위화나 쓸래? 달러 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달러 쓰는 게 조금 줄기는 줄었다고 하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자신이 모국어가 아닌 이에야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모국어는 그냥 모국어일 뿐 아닙니까? 전 세계를 봤었을 때 모국어가 아니면서 이제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들 중에는 영어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이 달러 패권을 절대 중국이 넘어설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이 통화를 본다고 하면은 이 통화를 이 환전을 할 때 다른 나라 돈으로 이렇게 또 환전을 할 때 가장 기준으로 보는 것은 달러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달러 1달러당 얼마인지를 그거를 이제 환전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 돈으로 이렇게 또 바꿔주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이 달러 패권화는 계속해가지고 십수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금요일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살짝 올라가다가 또 살짝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다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흔들리느냐 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아마도 다시 올릴 듯 싶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살짝 이렇게 또 떨면서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음 주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지난 6월달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거기에다가 지난 2분기 실적이 이제 또 하나둘씩 발표를 하거든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제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연준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듯 싶거든요. 네, 지금 이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은 연준은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기상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좀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때려도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여기 뉴욕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연준이 계속해가지고 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금리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인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쓸 돈도 막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뭐 투자할 돈도 없어지고, 만약에 계속 그런다고 하면은 예전에 1930년대 같은 그런 대공황을 우리들이 맞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섬찟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실질적 금리는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이후로 이제 최고로 이 실질적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더 올린다고 하면은 뉴욕 증시의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런 대폭락도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를 많이 올려야지만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것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주식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이 트위터 블루라고 하는 이 서브스크립션 있지 않습니까? 돈만 낸다고 하면은 매달 얼마 정도를 낸다고 하면은 이 블루 마크를 준다라는 그런 것을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뒤로부터 이 블루 배지를 탄 그런 계정들에서
가짜뉴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가짜뉴스를 계속 네,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블루마크가 찍힌 네, 그런 계정들은 네, 좀 더 믿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네, BBC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이 가짜뉴스를 이제 퍼뜨리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네, 이 프랑스에서 네, 이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프랑스 시위 때, 이 프랑스 이 폭동 때 쓰였던 그 총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네, 이렇게 직접 들여온 네, 미국제 무기들이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예, 이 트위터 블루 마크를 단 예, 가짜 뉴스가 이렇게 또 퍼지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은 가짜였다, 예, 펄스였다라고 이렇게 예,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느 한 이 블루 배지를 단 예,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이 계정을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베이비 팩토리가 있다. 라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뉴스를 이렇게 또 가짜 뉴스를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Russian soldier discover Ukraine baby factories, young children ways for children, child sex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이 가짜 뉴스를 계속 이제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계정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계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이 크렘린궁에서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또 퍼뜨리는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런 네, 트위터에서 이 블루마크 배지 사는 거 얼마 안 하거든요. 한 달에 뭐 10달러에서 뭐 20달러 정도만 낸다고 하면은 이 블루마크 배지를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블루마크 이 체크 마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가짜뉴스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한 비난이 섞인 그런 가짜뉴스들을 계속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위터 측에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라고 예, 이 BBC 뉴스에서는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가짜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예, 이 우크라이나 빌딩을 마치게 되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예, 여기 이 트위터 블루 체크마크를 단 이 가짜뉴스 채널에서 예,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예, 지네들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잘못 쏴가지고 지네들이 지네들 빌딩에 맞춰가지고 이런 사상자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가짜뉴스를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투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이 권력을 계속 네,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예, 이 엘렉션, 이 대선을 지금 네, 취소를 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내린 상태이거든요. 예, 이 계엄령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투표하는 것, 이 대선 투표를 하는 것을 예, 캔슬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가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네, 모두 다 가짜 뉴스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네, 러시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가짜 뉴스들, 미스리딩 하는 그런 뉴스들,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한테 비난이 쏠릴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곳들에서 계속해가지고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트위터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트위터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BBC 뉴스에서 비꼬고 있다고 하네요. 네, 트위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트위터는 믿지는 않고 이 트위터는 이제 가짜 아주 쓰레기 뉴스만 네, 넘쳐나는 곳이다 라고 네, 그렇게 찍힌다고 하면은 모두 다 이 메타의 트레드로 네,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일론 머스크 이 트위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예전에 일론 젯이라고 해가지고 이 트위터에 어느 한 계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계정을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네, 자신의 제트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계정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나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다 라고 하면서 그 계정, 이 트위터 계정을 서스펜드를 시켰습니다. 네,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트레드, 예, 이 메타, 이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이 트레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트레드에서 일론 젯이라는 그 계정이 다시 복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이 일론 젯이라는 트레드 계정에서 계속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제트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트레드를 인스톨 하시고 일론젯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마크 저커버거가 트레드를 내놓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화가 좀 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트레드를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랑 너무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봤는데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네, 뭐 거의 카피캣 정도로 이렇게 또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카피한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한간에는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 트위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다가, 예, 이 스카웃을 해가지고 지금, 네, 메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트위터랑 지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트레드를 내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트레드 측에서는 우리들이 하이어한 사람들 중에는 트위터에서 일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 트레드를 만든 사람들 중에서는 트위터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나 똑같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그냥 똑같이 베낀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메타 이 마크 저커버그는 아니다, 우리 아닌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배째라고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레드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가입자들 수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트레드로 옮겨오게 되면서, 네, 이 정치인들도 지금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크 저커버그는 이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는 너무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하다. 네, 별다른 제재도 없고,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너무나 만무하고, 네, 뭐 음모론들도 막 아무렇게나 지금 올라오고 있고, 네, 너무나 좀 쓰레기 같은 곳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트레드는 굉장히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더 화가 나고, 네, 그러면서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잽잽 이렇게 또 날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이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그가 현피를 뜰지, 현실에서 이렇게 싸우게 될지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 없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가지고 전설의 UFC 격투기 선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격투기 선수한테 계속 연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재밌는 CEO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였는데, 제가 전에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거랑 싸우는 거, 네, 이태리에서 연락이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콜로시움에서 좀 싸워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런 뉴스도 올라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태리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태리 측에서는 만약에 이 콜리세움에서 싸우고 싶다고 하면은 바이올렌트한 거,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피 뜨는 거 말고 난 바이올렌트한 그런 대결은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콜리세움에서 이제 싸운다라는 것은 그거는 다 가짜라고 합니다. 그냥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루머.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AI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CEO 기업들이 AI가 너무나 위험하다,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뭐 구글 CEO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챗GPT를 만든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예, 이 AI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예, 우리 휴머니티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한테 빨리 이 레귤레이션을 둬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 AI에 대해 가지고 이 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수많은 CEO들이 이 수많은 기업들이 도와주려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AI가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이 AI는 우리 인류를 완전히 말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빨리 규제를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신생 기업들이 이런 AI 진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진입 장벽을 높이려고, 이 레귤레이션이 진입 장벽을 높이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꼼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이 뉴스를 보니까 나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 AI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런 테크 기업들, 거대 기업들이 이거 우리들이 돈을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신생 기업들이 AI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선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좀 잘 좀 레귤레이션이 이런 규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아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보고 아주 그냥 충격을 먹었는데요. 여기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 뉴욕 메이어라고 합니다. 전 뉴욕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전 뉴욕 이 메이어를 본다고 하면은 흑인 부인이랑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29년 만에 세퍼레이트를 한다. 헤어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몽고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유지는 하지만 각자 다른 사람들이랑 데이트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 2년 전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은 윌 스미스도 자신의 부인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에게 결혼은 감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와 그리고 자유를 줬다 라고 하면서 결혼 생활은 유지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불륜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허락된 불륜인가요? 굉장히 또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결혼은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만나도 된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뭐 불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륜이 어차피 일어날 바에야 그냥 우리 서로 불륜하자 그러면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이혼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뭐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거를 허용하게 하면서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라는 이렇게 돈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세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니, 뭐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니, 뭐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난다느니 좀 이상한 세계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모르겠네. 저는 안 될 거예요. 막 화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참.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클러스터 밤, 이 집속탄이라고 해가지고 좀 잔인한 무기를 좀 파괴적인 무기를 지금 보내려고 지금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의 동맹국들도 지금 좀 말리고 있다. 이거는 나는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클러스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폭탄을 쏜다고 하면은 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조그만 뭐 총알 같은 것들이 팍 퍼지게 되면서 그 주위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변에 민간인이나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민간인들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백린탄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화학무기 뭐 케미컬 웨폰 같은 것들도 지금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러시아는 전쟁 금지 무기를 써도 되지만 우크라이나는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맹국들까지 우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미국에서 받는 이 클러스터 밤을 절대로 러시아 본토에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클러스터 밤을 쓰는 것은 우리들 영토 내에 우리들이 빼앗긴 영토 내에 우리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만 쓰겠다 라고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쪽으로 네, 모든 무기들을 잘 받아가지고 네, 이 러시아를 완전히 잘 몰아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 AP 통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에 있는 해상 원유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일도 퍼올리고 뭐 가스도 퍼올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화재가 나게 되면서 두 명의 일꾼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덟 명이 다쳤다고 하고, 그리고 한 명이 실종이 되는 일이 있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화재가 나게 되면서,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화재가 나게 되면서, 70만 배럴이 이렇게 또 타게 됐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오일 가격이 살짝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야, 여기서 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실종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아, 너무나 또, 네, 안타까운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삼가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국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가장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태리인데, 이태리가 이 국우 정당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태리뿐만이 아니라, 핀란드 역시 지금 네, 구구 정당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뭐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구구 정당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네, 구구 쪽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요즘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중동에서 생겨난 그런 여러 가지 컨플릭트들 때문에 네, 이 중동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유럽으로 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는 뭐 항상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네,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유럽에서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 이 인구도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되고 일꾼들도 좀 네, 손이 네, 좀 모자르다 보니까 유럽에서 난민들을 많이 받아줬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난민들을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범죄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복지 혜택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난민들이 또 복지 혜택을 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은 다 내가 낸 세금으로 쓰는 건데 너네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네, 지금 네, 정당이 구구 쪽으로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또 이 구구를 본다고 하면은 네, 또 전쟁을 또 잘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구구 네, 쏠림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또 아, 미국에서 다음 대선 2024년도에 아, 이것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보이는데 네,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네, 어저껜가 네, 몇 시간 전에 튀니지에서 이태리로 가는 이 네, 불법 난민선이 뒤집히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11명이 실종이 되는 그런 네,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이렇게 실종이 된 사람들은 항상 많이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불법 난민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살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범죄자도 많고 그리고 내 일자리도 뺏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들 이렇게 다 갖다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구 쪽으로 계속 빠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 호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호주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물가 올라가는 게 커스트 오브 리빙이 어마무시하게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그 전날에는 빵이 3불 50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막 4불로 올라와 있고 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이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컨 잡을 잡으려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 매려고 하더라도 아 도대체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잡, 세컨 잡을 잡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호주에 있는 한 100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잡을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계속 일을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재미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말씀드려 보는데 인도네시아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맥도날드에서는 이런 패키지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무슨 패키지냐면은 웨딩 패키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웨딩 패키지, 이 맥도날드 웨딩 패키지가 있는데
자그마치 100인분을 준비를 해주는데, 네, 이 100인분에는 치킨 샌드위치랑 예, 치킨 너겟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100인분의 이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이 치킨 너겟이 단돈 200달러에서 230달러밖에 네,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 1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웨딩 참석자가 있는다고 하면은 네, 단돈 200불에서 230달러면은 맥도날드 만찬을 즐길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맥도날드에 대한 그런 네, 기억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맥도날드에 접하고 난 뒤로부터 아, 이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진짜 최고다. 아, 그냥 최고다. 라고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가서도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세트 매우 매우 좋아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갔었을 때 네, 세트 메뉴가 5달러였습니다. 네, 5페소였어요. 그 당시에는 1대1이어가지고 5달러였는데 네, 저는 이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빅맥 세트 먹는 게 네,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우동을 매우 좋아하는 것처럼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빅맥 세트를 가장 좋아했는데 빅맥에 대한 네,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빅맥 뉴스만 나온다고 하면은 네, 즐겨보게 되네요. 아 그러면서 또 네, 빅맥 먹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 공군이 운영을 하는 리퍼라는 이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이 시리아에 있다가 러시아의 전투기한테 좀 위협을 받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러시아 전투기가 플레어까지 터뜨리면서 네, 좀 위협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오늘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러시아한테 위협을 받았었던 그 리퍼 드론이 시리아에서 네, 이 ISIS 리더를 네, 이렇게 또 미사를 쏴가지고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ISIS, 이 IS 리더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악력 높은 그런 테러 집단이지 않습니까? 아, 예, 미국이 정말 드론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IS 테러 집단들은 아주 그냥 싹을 아유, 그냥 다 뽑아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시리아에서 네, 이 BBC 저널리스트 두 명을 캔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크레디테이션을 이렇게 또 캔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국 내, 이 시리아 자국 내에 있는 이 BBC 인가를 이렇게 취소를 했다 라는 것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시리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BBC에서 너무나 편향이 된 그런 뉴스들, 네, 그리고 가짜 뉴스들, 시리아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너네 BBC는 이 시리아에서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시리아, 이란, 뭐 러시아 답이 없어 보이고요. 북한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 답 없는 나라 중에 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수단은 아직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 두 군부대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군부대가 전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단일 전투 기준 최다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또 전투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전투기를 이용한 이 에어스트라이크로 단 한 번에 22명이나 사망을 하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수단을 본다고 하면은 네, 이 군부대끼리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 내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유엔에서 계속해가지고 중재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네, 별다른 결과는 네,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아, 네, 수단도 날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날리고 네, 뭐 전 세계가 이런 거 저런 거 본다고 하면은 네, 정말 복잡하네요. 네.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제영사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또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저처럼 네, 이 추위도 조심하세요. 네, 저는 어느 정도 감기를 한 2, 3일 정도 겪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뉴스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너무나 아파가지고 막 몸살 감기였거든요. 네, 막 머슬 페인이 장난이 아니었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서 내리잤거든요. 이틀간 네, 굉장히 많이 자니까 지금은 뭐 아직까지도 코맹맹 소리가 조금 나기는 나지만 네, 거의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또 왔는데 따봉이었고요. 네, 저는 아마도 내일부터 네, 더 네, 오늘부터인가? 네, 예, 뉴스 이외에 네, 다른 영상도 이제 만들어서 예, 브이로그도 올려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
진심 삼아.